자 오늘 어 뉴스 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아 이거 진짜 이게 진짜면 굉장히 기대가 그렇죠 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모더나라는 그 바이오 회사죠. 네. 네. 여기서 코로나 19 백신 임상 시험에서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아니 근데 좀 뜬금없는 딱 아, 나온 거야. 네. 나는 이제 이게 나오면은 뭐그 존슨 앤 존슨이라든지 뭐 화이자라든지 이큰 회사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모더나 저도 참 잘... 처음 들어오잖아요이 네. 모더나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에서 에? 이 생체 실험 일상을 했는데 네. 꽤 유의미한 모더나의 이제 원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다 어? 아 이보다 더 좋을 수없다아 아, 일상에서 이 정도 이제 유의성이 있는 결론이 나온 어. 거는 에~ 물론 이제 의사들한테 또 물어봐야 돼 이게 그러나 이제 표현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수분 배수 있게. 네 그렇죠. 네. 어~ 좀 되네. It could be better. 야 역시 <laughs> 로스쿨 <로스쿼츠시> 출신 다르네. <웃음> <웃음>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에 그 예를 예방 의학이라든지 면역학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의 코멘트는 지금 안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속보로 나와다 보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증시는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제 뭐 증시도 3% 이상 폭등하는 아. 때이 모더나의 이 백신 개발 재료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모더나 주가 자체가 뭐 19.96%나 올랐으니까 그런 걸 반. 1 9 9 6는좀더 올랐어요. 조한데 아니 무슨 네? 저 백신이 지금 네. 나올랑 말랑인데. 백신 이제. 진짜 하면 한50%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상가도 한 없는데. 우리 사,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마스크 뭐좀 팔린다고 30%씩 올라버려요 그럼요. 식구는 네. 좀 약한데, 뭔가 좀 응. 문제가 있는 거아니가 아, 오늘 굉장히 신중모드인데, 종프로. 식구면 <laughs> 아, 그래? 저는 네? 못 믿겠습니다. 최근에 예. 좀 팔았구만. 조금? 이 <laughs> <laughs> <그게> 표가 나. <laughs> 신중모드야. 자기 포지션하고 이렇게 저 모두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laughs> 네, 것 같아. 초보라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워싱포스트에 턴 따르면은 모더나가 45명을 대상으로 한 일상 임상시험에서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자연적으로 회복한 사람들 수준이나 그 이상의 항체가 음. 발견이 됐다. 이런 건데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더 느껴지는 게 이제 그 후보군들 이제 그 임상실험에 참여한 분들에게 100mg을 투여한 그룹이 있고 네? 25mg을 투여한 그룹이 있는데 음. 25mg보다 100mg의 투여 대상자의 음. 효과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음. 이게 일정량 이상의 이 백신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있었다라는 거는 음. 에,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백신이라는 게 사실 심각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고 한명 정도에게 백신 접종 부위가 붉게 달아오는 등 증상이 보였고 음. 뭐 이런 거 외에는 큰 부작용이 없었다. 그래서 네. 모더나가 에, 7월에 3차 임상을 마치고 내년 초에 백신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도 동물 시험에서 항체 생성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음음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가 나온다 아니다, 뭐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치료제로는 이거 안 끝납니다. 그리고 치료제라는. 음, 게, 그렇죠. 됩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치료제는 사실은 개인 차이도 있고 뭐 그걸 또 임상하는데 굉장히 길고 그래서 백신이 내년 초에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누가 했냐면 파우치 소장이 많이 했었어요. 네. 그왜 CDC 네. 백악관의 그 이탈리아기에. 네. 그 워, 테스크포스의 그 이론이고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지켰던 양반이 있잖아요. 그데이 네. 양반이 다른 건다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백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내년 초에 백신 출시를 목표로 한다. 사실은. 전 세계 아마 글로벌 백신 관련 업체들이나 이 바이오텍이라든지 대형 제약사들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집중하고 있을 네. 거예요. 존슨앤존슨의 CEO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음. 우리도 굉장히 이제 양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봤는데 어쨌든 이 뉴스가 전 세계 증시를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냐. 물론 정프로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일상이고. 네. 워낙 우리는 삼상에 가서 좌절된 경우 많잖아요. <laughs> 거의 네? 전부죠. 거의 전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했고. 네, 그래서 벌써 관련주 투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야, 국내에서 뭐 사야 되냐, 무슨 셀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하고 계신데 어쨌든 보시자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날이었으며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전형적인 트럼프 어법이죠 음.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영어로 뭐 제가 아침에 CNN 보면서 저걸 뭐 어떻게 번역하나 뭐 하이드로 뭐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음. 저도 모르는 단어인데 와서 보니까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자기가 일주일 전부터 복용하고 있다. 이런 아, 아 네네. 내가 볼때 우발적으로 한것 같아. 또? 아, 그래가지고 아,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 효과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키드니 뭐 신장이라든지 뭐이 심장에는 심장병 있는 사람은 아주 안 좋다라고 네네네. 의료진들이 얘기한 건데 아주 아주 좋더라고 나 먹고 있다고 네네네. 어? 프론트라인에 있는 의료진이 거 많이 먹는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또한 거예요. 그래서 CNN에서는 집중적으로 아 대통령 이거 의료진에서 자기 혼자 이거 먹고 있다 음.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다솔 찾아가고 음. 언택 일방의 어떤 장세 분위기에서 컨택으로 좀 넘어가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뭐이 악화. 네. 이런 이제 장세 어떤 프레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할 때까지 이런 뉴스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음. 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 어, 그런 경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바이오회사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백신을. 음. 그러면 다른 바이오들까지 다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만든 데만 올라가고 다른 데는 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백신 관련주도 이런 거 테마를 형성할 거예요. 아, 같이 올라가는군요. 근데 이제 어떤 어떤 회사가 딱 진짜 이거는 FDA 승인 받고 출시를 한다. 음. 그럼 나머지 이제 뭐 집적되던 회사들은 이제 음, 어떻게 되겠어? 음, 나가리, 나, 아, 응,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지금 모더나라는 근데 이 회사가 이미 한 대여섯 배 올랐대요. 그래요? <laughs> 모더나라는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서 일상 항체 형성을 했다는 야, 그것한 우리 또 투자자들이 있어. 미리 <laughs> 아좀좀 좀 같이 좀 해요. 예? 네? 저우시청자들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와. 우리 뭘 때문에? <laughs> 자 두산 중공업 뉴스 이제 두 번째로 전해드리죠. 네. 어 이미 뭐 명예 퇴직도 하고 네. 또 400명 어, 휴업까지 하는 음.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네. 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채권단에다가 이 대폭 이제 뭔가 구조조정을 하고 자구안을 제출한 상태라서 네. 뭔가 정상화 이렇게 이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인원의 감축 내지는 에 급여를 축소하는 그런 건데 이게 휴업 대상자 한 400명 수준으로 7개월 동안 휴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단으로 이제 그~ 그~ 섹터 자체를 쉬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회사가 뭐~ 굴러가냐 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할수 있는데 뭐~ 그 정도 일감이 없나 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뭐~ (400명) 정도 쉬어, 쉬고 명퇴하더라도 네, 네. 회사 돌아가는 데는 공장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웃픈 얘기죠 예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게 되는데 네. 에, 휴업 직원들도 에, 이~ 7개월 동안에 70%의 임금은 이제 받게 된다, 이런 거고요. 명예퇴직을 이제 11일부터 15일까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뭐 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대는데? 아, 명퇴 신청? 에 예. 아, 지금 같은 요즘 같은. 같으면... 아유, 그러니까 저, 저도 이해는 돼요. 그냥 예. 어디라도 이렇게 저걸 예, 잡고 있어야 예.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을 해주고 음. 20년 차 이상 직원에게는 별도로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는 조건을 걸었는데도 예상인원보다 신청자 숫자가 적어서 휴업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음. 1차 명예 퇴직할 때는 650명이 회사를 떠났고 2차에는 약 100명 정도만 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야이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포지셔닝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꼭꽤 있거든요 구경제 쪽에서 네. 물론 이제 세계 경제가 급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좀더 둔화될 수는 있으나 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두산 중공업을 시발로 해서 이 인원 구조조정의 어떤 칼바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세게불 가능성이 있겠다 그것은. 에, 글로벌 경제 회복과도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이제 그런 걸 다루겠습니다. 밸류체인의 어떤 변화에 따른 음. 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이 인원의 감축 이런 음. 것들은 하나의 추세가 될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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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측면에서 과연 그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인원 축소라든지 휴업 이런 걸로 그냥 연명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음. 이런 부분도 좀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아. 시각에 있는 분들은 중견급 이상의 회사들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올해 말뭐 내년 초에 예상하는 분들이 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두산 그룹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부채 비율도 높으니까 이런. 에 네, 올드 경제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네, 두산 중공업의 어떤 구조조정뉴스는 훨씬 더좀 무게감 있게 음. 저희가 다루게 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명퇴 신청을 받으면 네. 어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는 좀 그래도 좀 남아있어 주면 좋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좀 나가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죠. 더안 좋아지는 몇, 몇거년년 아니에요. 몇년 전에도, 몇년 네. 전에도 그, 뭐, 이를 얘기했을 때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시티뱅크라고 있죠. 네네네. 전 한미연예인데,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한번준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도 그 고민했던데, 한몇 억? 5, 6억? 5, 억 어. 정도. 뭐 네, 워낙 이제 다른 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좋은 조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표현이 좋았으면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laughs> 그럴 것 같아. 아저 친구 좀 키워 써야 에.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른데 갈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명태라는그 사람들 인사 인사부 이런 데서 이 사람 눌러 앉히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 는 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 그러니까 그럴 것 실제로 같애. 이제 실제로 이제 명태 함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실 우리는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음.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압력을 주거든요. 아. 면담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주제는 아니에요. 예. 음. 네. 그리고 과연 저 명예 퇴직이라는 그 단어가 네. 그 어휘에 맞게 쓰여져, 쓰여 아, 쓰여 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명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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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에, 다른 의미로 음. 이렇게 벌써 고정화돼 있는. 용어 아닌가.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용어를 풀네임으로 쓰질 않고 네. 그냥 명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네, 그런 단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삼세 번째 뉴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어, 손정이가 바로 생각나는 그 회사. 예. 일본 역대 최대 적자입니까? 분기로 그렇습니다. 분기로 소프트뱅크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그 일본은 3월 결산이거든요. 네. 적자가 3개월 동안에 무려 1조 4,381억 엔, 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조 5,545억 원인데 이게 일본 기업 통틀어서 분기 <laughs> 적자 액수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역사상. 역사상. 와. 언제가 역사상 최대였냐면은 네. 2011년 동일본 대진이 났었잖아요. 아. 그때 터진데 어디죠? 그 무슨 도쿄 절레요. 네네네. 네, 거기 왜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도쿄 절레 홀딩스가 기록했던 1조 3,782억 원이 이건 사실은 뭐 일본 역사상 손에 꼽히는 재앙이터졌만는죠 뭐, 예. 네. 손실이 났던 그 기업보다도 소프뱅크가 더 많은 손실을. 뭘 그러니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손해발. 비전 갔어요. 펀드 이런 거다 이제. 펀드. 저 아. 위워크라든지 이런 거 이제 투자 실패 다 반영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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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전 펀드에서 보니까 위워크, 우버 이런 데 스타트업 기업 투자 실패로 약 여기서만 1조 9천억 정도가 손실을 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실패가 전부 다다. 워낙 투자회사가 돼 있잖아요. 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에 기본적으로 어제 같이 뉴스가 나온 거가 이제 에 저 손정희 회장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였 미국 통신 시장에서 1등 해보겠다 이런 거요 음, 음, 스프린트에 대주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T모바일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해 가지고 물론 이제 합병을 하더라도 3등이라 그래요. 음. 네, 1등은 저 뭐죠? 보라이존 보라이존 보라이쥬? 네. 그다음에 AT&T AT 그다음에 이제 스프린트인데 근데 이 티모바일 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매각을 한다. 도이치텔레콤으로 음. 매각을 한다. 그래서 사실 미국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통신 그마이스트로가 되려는 음. 손종희 회장의 꿈은 우버라든지 위워크가 날려버린 거 아니냐 이런 <laughs> 이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가는 벤처 투자가 손정희가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침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마이현이라는 저워렌 버핏도 항공주 다섯 개다 손절 며친과 동시에 또 은행주를 또 대거 팔았어요. 골드만삭스는 익절일 거예요. 아마. 골드만삭스 정도는 익절이고, 그 다음에 JP모가는 분석을 보니까 손절이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워런 버펫의 어떤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 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라기보다는 어떤 지분 투자를 하는 어떤 투자 회사의 경영자지만 어쨌든 전설이라 전설. 그리고 급부상한 아시아의 손정이 벤처 투자자. 음. 네. 이두 분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번 코로나 19이 사태와 연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투자에도 상당히 반면 교사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아 너무 명성이 크게 달하면그 이면을 꼭 봐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에 대한 뉴스나 뭐 이런 평을 하면서 뭐라 하하냐면 신화 살아 있는 사람한테 신화라는 말이 붙으면 네. 그때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손정이 회장이 어쨌든 이렇게 큰 손실을 반영을 한 상태에서 티모바일 지분까지 포기하는 넘기는 그런 상태에서 재기를 할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